뮤지컬 디바 옥주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는 12월 24일 저녁 9시 15분부터 KBS ETV 2022 KBS 연애 대상이 진행됩니다. 이때 이찬호님, 기본적으로 신인상과 함께 인기상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15분 KBS ETV 2022 KBS 연애 대상에 우리 이찬호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찬호님이 참여 확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방청권 확보하실 분들은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권 신청 및 당첨 확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는 18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랜덤 추천이며 1인 2매입니다. 당첨 확인은 당첨자에게는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방청권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SMS 메시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현장에서 이찬호님 꼭 보시기 바랍니다. 리타이밍에서 대한민국 방송 3사 그리고 종편 케이블 모든 채널을 다 뒤져봐도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지금 아직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프레스텔라 그분 고은임 씨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오늘 14팀의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또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작고 하신 뭐 현인 선생, 남인수 선생 이런 분들의 음악 굉장히 많이 접하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선배님 묻히지 말고 그냥 누 땡땡땡 이렇게 그냥.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찬호 씨가 말하는데 입이 떨리는 거 저거. 고발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네. 아. 입이 떨릴 정도라면. 야, 오늘 뭐 이제 다른 오늘 14팀의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또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작고 하신 뭐 현인 선생, 남인수 선생 이런 분들의 음악 굉장히 많이 접하고.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선배님 묻히지 말고 그냥 누 땡땡땡 이렇게 그냥.